Thank you.
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려는 찰나 진실을 알게 된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에게 이게 최선입니까? 확실해요? 라며 파혼을 하고 이웃 공주에게 달려가지만 근데 이거 내 것인데 내 것이 맞는데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무슨 일 있어? 이러려고 왔다. 혹시 기억난 거야? 부인 오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려는 찰나 길을 개발해 재벌이 되었습니다.